사노란 걸 사놔야지 새파랗게 내려갔잖아 내일은 작전주 뜬다 내일도 개미 자, 여기저기서 이분의 능력에 대한 칭송이 들려옵니다. 데뷔 이후에 줄곧 음악 개그를 해오고 있는 분이에요. 카피출한 부캐로 너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이맛에 산다에서 개그맨 추대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추대엽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뭐 줄곧 듣는 오해이기 때문에 예, 뭐 괜찮습니다. 처음 소개는 실명으로 해드렸습니다.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예. 카피추. 네네. 알겠습니다. 다소 이 하고 있는 방송 성격이 있을 텐데 예. 혼란을 많이 야기시킬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카피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카피추님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실례를 한 거네 저희가. 아, 예예. 추대엽 씨를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예, 그 친구 얘기 참 많이 듣죠. 저도 허지웅에 대한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저는 사실 웅디라고 하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예. 재미나게 하시네요. 예. 하여간 그 친구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친구가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그래요. 아,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경제는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통장이 공유가 되더라. 아, 그렇구나. 신기한 세상. 아, 네, 그렇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양윤정님이 아 요즘 대세 카피추님이 나오시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카피추 씨랑 저랑 은근 코드가 맞더라고요. 빵빵 웃고 싶어요. 아이고, 저도 C 코드입니다. 아, 예예. 3689님이 카피추 씨 반갑습니다. 새로 나온 신곡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혜영님은 카피추님이 저희 신랑이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오늘 방송 기대합니다. 지금 신랑과 늦은 휴가 가는 길이에요. 야, 우리 신랑님 열심히 사셔야겠네 진짜. 아니 근데 예. 카피추님은 김영철 형 많이 닮았어요. 예예. 뭐 그쪽 라인으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영철이 형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보셨나요? 몇 번 뵙고 예. 눈인 사람하고 서로들 빨리 지나치고 눈인 사람 했어요? 예예. 영철이 형님 라디오에 불러준다 그랬는데 예. 서로 안 마주칠라 그래요 우리 같은 캐릭터들이. 아 그래요? 85021님께서 예, 산에서 예. 생활하는 장단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원래 산에서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한 5-60년 살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 예. 해발 뭐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산인가요? 뭐 이산 저산. 아 이산 저산. 주인하고 얘기가 안 되면 빨리 도망가고요. 오늘도 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산에서? 오늘은 일산. 일산. 거기도 산이니까. 일산. 네. 예, 거기도 산이에요. 일산. 예예예. 예, 예. 정대현님께서 예. 카피추님 웅디에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 한 곡 선물해 주세요. 난 있잖아. 넌 없잖아. 예. 아 뭐 빠져드는데? 예예예. 예, 예. 뒤에 거는 나중에. 김미리님이 카피추님 명곡들을 만드실 때 영감은 어디서 찾게 되시나요? 아유 저는 뭐 명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 저는 뭐 제가 그냥 산에서 심심하잖아요. 네, 그냥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저는 이걸 뭐 이렇게 저작권도 없어요. 아 그래.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다 쓰시라고. 예. 욕심이 없는 남자. 욕심이 없는 남자. 예. 무소유. 계량한 복이 굉장히 명품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아니에요. 이거 연근인가 거기서 내놓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카피추님 그 허지웅 쇼에 출연하시면서 예예. 예. 카피추님하고 꼭 통화를 해야 된다. 저랑 예 허지웅 쇼에 출연한 카피추님과 꼭 예.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청취자분께서 꼭 연락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래요? 너무 절박하셔가지고 제작진이 무시를 못하고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예예.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사는 곳은 그 서울인데 지금 인제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유 그 어제오지 인제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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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제에서 예예 예, 예. 낚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낚시하면서 아 그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근이라고. 아 이수근. 그 네 개그맨 그분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이름만 네네. 들었어도 예 한 160 정도 되실 것 같아. 160 정도 느낌이 될 것 와요. 갑자기 허 MC님 건강하시죠? 아니 건강합니다.
네. 이수근 형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수근 씨가 이렇게. 예. 아니 네. 원래 카피추 씨랑 이수근 씨랑 잘 아시나요? 예. 제 산에 찾아왔어요. 이수근 씨가. 네. 지금 여기 그 도로 정보 날씨 알려드리면요. 인제에서 서울 올라가는 강판 터널 앞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 깨알같이 교통 정보까지. 야 이수근 랩바터. 네. 비가 오기 시작했기 시작. 아 그리고 저기 뭐. 죄송한데 카피추 씨가 좀 정신이 없어요. 아니 대여봐 제발 좀 너로 살을 하니까 또 카피추로 나갔어 그렇게. 저 취대 없이 너로 살을 해요. 예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 허 MC님 저 약간 좀 현명하시고 해박하시고 또 예. 그러시니까 저 친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지금 자꾸 저기 죄송한데 여기 있다. 여기 물어보살이 아니에요. 일산 살아요. 일산 살아요. 매일 산에 있다 그러고. 예. 카피추님이 이수근 씨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네네. 예, 저는 그렇게 잘 깔아놨는데 예. 이렇게 맨날 못마땅한 게 많아요. 아 못마땅한 게 많아요. 이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같이 작업도 하고 예. 막 좋아하는 동생인데. 예. 그 북해에 빠져 사니까 아 그게 좀 안타깝구나. 자꾸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저 친구 일산에서 딸 둘이에요. 우리 조카 두 명에 결혼도 해가지고 잘 사는 친구인데 예. 자꾸 산에서 내려왔다고 이상한 캐릭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예, 제 뒷조사를 많이 하시고 언젠간 뭐 되겠지. 이게 예. 미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카피추 씨의 아, 그래서... 신곡 이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이게 작사 작곡이 이수근 씨라고 이수근 들었어요. 이수근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오.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는데 이걸 완곡을 잘 안 드시네. 예, 듣다가 꺼버려. 이따 우리 들으려고. 예. 아니 이거 작사 작곡하신 이수근 씨가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아는 형님이란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즉석에서 잠깐 우리 그 서장훈 씨에서 불러줬다가 예. 사람들이 참 재밌다 가사가 잠깐 불렀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카피추 씨가 아 형님 이거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사실은 제가 뭐 만들긴 했다고 하지만 우리 카피추 대협 동생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오랜 시간 투자하고 맞아요. 아유, 예. 그렇게 내놨더니 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뭐 누구 노래랑 비슷하다 막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 진짜 이 노래 내고 이게 첫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눈 받는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예. 라디오 하나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아, 예. 형님 제가 출연료 나오면 한턱 쏠게요. 허지용 쇼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아 이거 진짜 노래가 사실 처음 알았어요. 좋은 세상에 좋은 노래들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힌 곡들이 많구나. 아, 이 곡이 그런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냥. 아 근데 노래는 많이. 정말 좋아요. 이걸 이수근이가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선생님 아시면 뮤직비디오도 찍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프로젝트로 우리가 또 신동 씨가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신동 씨가 예. 찍었어요? 예. 그래요라니요 허입씨님. 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네. 저는 참 두 분 관계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연예계에서. 아, 아닙니다. 저 뭐 내가 뭐 일방적으로 끌어주죠. 예. 아이고 끌어줄 수 있는 뭐 힘도 안 되고 이거 아니 우리 저기 허 MC님도 노래 잘하시잖아요. 어 그래요? 저요? 제가요? 이 노래를 아예 그냥 허 MC님이 하시는 거 어떠세요? 예 요새 보는 사람마다 이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제목만 바꿔서 네. 내 지갑에 있는 다 갖다 쓰기로 허지용. 천재야 천재. 여러분 그리고 이수근 씨 목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그렇죠. 오늘 특별히 이제 출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저 대엽 씨 전화 왔을 때. 예. 저도 왜냐면 저기 지웅 씨 팬이라서 진짜 팬이더라고요. 사이다 같은 발언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뭔가 좀 배울 게 많은 분이라서 아유 왜 오늘 대 없이 섭외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인제에서 이제 촬영 이제 끝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예. 너무 바쁘셔서 알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 저도 너무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 네 형님 언제 좀 나와주세요. 이게 허지웅 쇼죠 지금. 저기 카피추 유튜브 아닌 거죠? 아니에요. 허지웅 쇼예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저러고 다녀가지고 네. 제 유튜브에 나올 분이 아니세요? 형님 나오면 나오세요. 나중에 나오셔야 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거 확답을 안 해. 확답해줘. 아 그럼요. 나 인사드리러 갈게요. 예, 그러면 이수근 씨 나올 때 저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같이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항상 허지웅 쇼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형님. 형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노래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 내 지갑에 있는 거 다 갖다 써라. 그리고 96년 동대문 남대문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많거든요. 안 이제. 그래도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네. 시민 이수근 씨와 그러네요. 우리 전화 연결 잠시 해봤습니다. 아, 많이 친하신 분인가 봐요. 예, 아주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도와주려고.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려고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이수근 작사 작곡의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 가진 건 돈뿐이라 해줄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골라보세요.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야. 마지막 가사가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무서유니까요. 아, 무서유라서요. 아니, 돈이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예, 예. 다 초과시켜야 돼요. 아, 노래. 아, 근데 노래 좋네요. 왕곡으로 저도 처음 듣습니다. 아, 왕곡으로. 아, 노래 좋네요. 이거 참 좋은 노래였네. 중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전원주 선생님이. 아, 전원 우리 저 북해로는 제가 원주 하는데. 아, 그래. 하늘 같은 친구거든요. 아, 예. 전원주 선생님이. 정말 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한 예. 번에 내가 아. 해줄게. 어. 아, 그래도 이 신나게 이거 한 번에 녹음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전원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김희경 님이 노래 진짜 좋네요. 이수근 씨 작사 작곡에 카피추 씨가 불렀는데 무조건 대박이에요. 야,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어, 연명진 님은 카피추 님 오늘 처음 뵈요 저는. 근데 정말 유머러스하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스타일도 외모도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부터 카피추 님에게 입덕하겠습니다. 예, 하셨어요? 예. 이거 하시면 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예, 예 구독. 이거 하시면. 안 돼. 너튜브 홍보 안 돼. 아, 그러면은 독구요. 독구. 독구. 예. 아, 윤정비 님이 카피추로 삼행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하나씩 어, 초성 날려 주세요. 카 카메라에 하트 한번 날려 주세요. 아이. 뿅뿅뿅. 여기 뿅뿅. 예. 이거 맞죠? 어? 이거세요. 어? 피 오른다. 카피추 님 매력이 모락모락. 아이고, 고맙습니다. 추적추적 비 오는 날도 햇빛 찬란한 맑은 날도 웃음을 마구마구 제조하는 카피추 응원할게요. 야, 여기 그 허지웅 쇼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 아, 이거 표현 자체가 벌써 이게 배운 분들이야. 예. 모락모락 추적추적 이런 거 이승훈 씨 잘 못 쓰거든요. 아, 그 왜 이랬대셨어. 아, 노래 지금 혹시 몇 곡이나 발표하셨어요 지금까지? 다 세보진 않았지만은 네. 예, 이렇게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장에 다섯 곡씩도 들어있고 뭐 이렇거든요. 아, 지금 스크랩북을 가져오셨는데 예, 예. 거기가 다 그 발표한 곡들인가요? 아, 이거는 뭐 그냥 일부. 아, 일부? 일부만 가져왔고 집에 뭐 이런 거 한 100개 있죠. 무소유인데? 예. 아, 발표만 했지 저는 등록은. 아, 등록은 안 하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작권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욕심이 없고. 예, 아니, 정직하게. 아, 정직하게. 예, 예. 아, 제가 욕심 없는 남자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방금 들었던 이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는. 이거 이수근 작사 작곡입니다. 어, 이건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걔가 등록했더라고요, 빨리. 내가 등록을 하려고 가봤더니 지가 등록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예. 이수근이는 벌어야죠. 아. 예, 예. 아, 카페츠 씨가 2년 전에 예, 예. 자작곡 그냥 웃지요라는 곡을 아, 발표해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럼요. 군대에 갔던 추일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명곡이었고. 그렇습니다. 혹시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런가요? 뭐 얼마든지 뭐. 아이고. 뭐 음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으로다가. 어? 어, 뒷부분. 여보세요, 효영이 전화 아닌가요? 맞아요, 효영이 지금 씻어요. 오, 예. 넌 누구냐? 이렇게 하는 예. 어, 자세한 노래는 이제 그냥 웃죠라고 치시면은 많이들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예.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예. 어, 근데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예, 제가요. 예, 노래 부르실 때 예. 이제 어, 우리 카피추의 평소 우리 말할 때 목소리와 네네. 노래할 때 목소리가 김광석 씨 노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아유, 우리 김광석 오. 분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그 노래도 잠깐 뭐 그게 있어요. 저는 디테일송이라 그래가지고 어? 예, 그 김광석 씨 노래를 그냥 부르진 않고 어? 어떤 상황인지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예, 앞에 맥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지. 어. 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 어차피 잘 들어가지도 않는 집 떠나와
KTX 타고 싶은데 돈 4천 원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무궁화호 열차 타고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실수로 두 번 큰절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모르고 두 번 했어요 저를. 아 이거 직접 작사하신 건가요? 어 이것도 이제 저는 중간 맥락을 그렇죠. 아 그래요? 디테일송. 어차피 재밌는데? 잘 들어가지도 않는 집에를 잘 안 들어가는데요. 예. 아 많은 분들 오늘 카피수님 예. 새로 입덕하시는 예, 예.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오. 환영해 주시고. 예. 아 저는 아까 딱 보고 예. 김영철 형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용한님은 장성규 아나운서 닮았다고 하네요. 아 장 얘기 들어보니까 닮았네. 그런 유들이 있어요. 아 그런 유들이 예, 있어요. 그런 유들로 싹 하더라고. 예전에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나 그런데 서세원 선생님 아, 선생님 얘기도 좀 듣다가 예. 유재석 형님 뭐 영철이 형 가끔 기분 좋을 때 유준상 씨 얘기도 가끔 듣고. 유준상 씨?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도 저기 댓글이 많으니까. 잘못 늙은 피오라고 아 김윤정님이 피오 닮았다고 느끼는 건 그렇죠. 나만 그런가? 라고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잘못 늙은 예. 험하게 곱게 늙어야 되는데 산에서 살아서 그래요. 산에서 그냥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아유 뭐 말씀이 정말 알겠습니다. 아 오늘 DJ 너무 아무나는 게 아니야. 너무 즐거운 시간 좀 보내고 있는데 신곡 발표한 카피추 씨와 함께 예,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예예. 예. 자 신곡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라는 노래에 피처링을 한 탤런트가 있어요. 중간에 나왔었죠. 호탕한 웃음소리가 매력적이신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이수근, 2번 유병재, 3번 전원주. 이분 성대모사 혹시 가능하세요? 아까 친구라고 하셨는데. 예 하늘 같은 친구죠. 하늘 같은 친구. 예 보고 싶네 하늘 같은 친구. 안 되네 자리가 예. 하나도 안 비슷하다 이거는. 예.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피추의 그냥 웃지요 들으면서 선부로 갈게요. 허지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최근 신곡을 발표한 카피추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즐거워가지고 제가 좀 아주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떡상했어요. 최영숙님이 상가분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떡 먹고 있다가 모두 뿜었어요. 카피추 온몸으로 웃음 주시네요. 지금 상가분들이 다 웃느라고 난리 났어요 하셨고 이현주님은 카피추 씨 지금 팬 될 것 같아요. 오늘 부장님한테 혼나서 우울했는데 엄청 웃었어요 하셨습니다. 정미정님이 카피추님 왜 이렇게 젊어지신 거예요? 몇 년 전에 TV에서 봤을 때보다 10년은 더 회춘하셨는데 산속의 삶이 좋긴 한가 봐요 하셨어요? 예 이게 이렇게 부캐로 나오면 젊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캐로 나오면 늙어 보인다고 그러고 아,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고민입니다. 4872님은 오빠 중독성 최고인 짜증송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 예 제가 20년 전에 만든 노래 중에 20년 전? 예, 오. 짜증송이라는 노래. 예. 많은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불렀던 노래인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면 짜증 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 탕수육. 예, 야. 이게 짜증송입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서 이거 사실 국보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기 코미디로 했었는데 아, 예. 많은 분들이 저기 많이 부르고 다니신다고. 아 맞아요. 요새도 그렇지만 그때 유독 주변에서 아우 짜증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예. 저거를 어떻게 코미디로 좀 이렇게 그 순간을 좀 짜증을 바꿔볼 수 없을까 하다가 예. 이게 이런 멜로디가 떠올라서 네 짜증송이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2부까지는 이제 우리 카피추 씨와의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3부부터는 그럼 어떻게 이제 추대엽 씨도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나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벗은 추대엽이 될 겁니다. 아, 이것까지 한번 들어볼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허지훈 씨 듣는 분들의 상당수가 또 네네.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어머니들. 근데 아, 이게 어머니들 최대 아주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네네. 0202님께서 예, 카피추님 예. 애들 편식 퇴치송. 빨간색 파란색 야채 노래 좀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이 노래 근데 요거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너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노래인데 네. 요 노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너튜브를 보셨네요. 아, 요거는 제목은 신호 오면 늦은 거다. 신호 오면 늦은 거다? 예, 신호가 오면 늦었기 때문에 신호 오기 전에 예. 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야채를 많이 먹고 노란색 빛을 내는 한약을 다려먹고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그래야 오래 살아. 예, 이렇게 해서 저 이게 건강검진송입니다. 예,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그냥 제 기분인 거죠? 이거는 모두 그냥 다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저작권 등록을 안 하고 못합니다. 예. 그러려니 하고 한번 웃으셨으면 그냥 일하시면 됩니다.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신호 오면 늦은 거다. 아, 신호 오면 늦은 거다. 예. 아. 신호 오기 전에 붉은색 푸른색 야채를 많이 먹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식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잠깐 추대 없이로 돌아와서 네. 커피 추천 부캐 이전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음악 개그들 많이 하셨고. 네. 톤이 바뀌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최대엽입니다. 약간 저기 보이는 라디오는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아, 우리가 그간의 추대엽 씨의 예능 속 활약상들 어떤 위협을 달성하고 계셨는지 그런 모습들 잠깐 모아봤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천엽 씨네요, 천엽 씨. 안녕하세요, 조간우입니다. 이건 이제 간입니다. 조간우. 천엽 다음에 간. 아. 아, 오늘 노래 잘하시네. 나 오늘. 로또 샀어. 로또 샀어. 아, 어디 한번 우리 어디 한번 황재성 씨와 예. 예,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40일 추순왕과 황청일. 추순왕과 황청일. 20일 36 43 다 틀려. 다 틀려. 아우, 마지막에는 아유. 아유, 잘 부르시는데요, 진짜. 아이, 그랬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가 이제 정엽 패러디하던 천엽 나도 가수다였고요. 네. 또 아름다운 콘서트에서 조간우 모창하시는 조간우님. 예. MBC가 놀러와 프로에서 추순왕과 황청일. 마지막은 네. 복면가왕에서 솔로 예찬을 부르고 계셨는데. 예예. 아유, 노래가 수준급인데 그래도. 막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기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놈이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아이가 예. 노래를 완전 좋아해 갖고 예. 네, 그 코미디언 되기 전에 라이브 카페에서 조금 일을 했었어요. 아, 어쩐지. 이제 학비 벌으려고 예. 예, 이제 그때 한 600곡 정도 노래를 외웠어요. 600곡을 외웠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0 앞에 2자가 붙는 때가 아니라 19자가 붙을 때였는데 예. 예. 그때는 기계도 없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작볼 이렇게 예. 한 4개 정도 가져다녔습니다. 두꺼운 걸. 아. 그래서 오디션이 그 이제 사장님이 노래를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부를 수 있나? 아, 외우고 있나? 네, 못 부르면 탈락. 아이고. 네, 못 부르면 탈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탈락한 노래들 제가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한 600곡 정도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아마 지금 요 카피추도 하고 예. 그러는데 원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전 청곡 하는 무대에서 예. 그때도 이수근 씨와 나갔었는데 10년 전이네요. 예예. 그때 왕중왕을 한번 했던. 기억이 600곡을 외우고 있는데 왕중왕 당연히 하지. 아, 그러니까 좀 그때 서른두 선생님이 많이 놀라고 짜증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짜증을 예. 왜 내? 쟤네가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냐고. 이거 제작진이 알려준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노래를 수근 형도 많이 알고 아. 저도 많이 알고 해서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은연중에 결국 본인이
예. 카피추라는 거를 시도를 하셨네요. 허지웅 쇼에서 제가 이렇게 예. 커밍아웃을 하게 될 줄. 아, 그래요? 아,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군요. 안 돼. 예. 오은아님이 노래 진짜 잘한다고. 아유, 고맙다고. 카피안이 대엽씨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 이희심님은 너튜브 구독하고 인별도 친구하고 다 해야겠네요. 아유, 얼른 해셔야지. 무슨 소리야. 카피트 매력 어쩔 거야? 라고 하셨고. 8478님이 카피트씨 저희 신랑이 대학교 땐가 친구였다고 너무 재밌었던 친구였다라면서 나중에 자기랑 꼭 방송국에서 만나자고 했다던데 TV에서 보고 반가워했는데 혹시 이홍식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대학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굉장히 반해서 보면 예. 까불까불하고 재밌는 친구 한 명씩 있잖아요. 옛날식으로 치면 막 오락부장 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학창시절 때. 저는 그냥 반장. 반장이요? 반장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름이 기억나는 게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오히려 약간 코미디 기가 더 있던 친구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맞을 것 같은데요. 8478님 한번 남편분에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2년인데. 그러네. 홍식이 잘 있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방송을 처음 해갖고. 아니,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청취자분들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더 즐거워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올해가 데뷔 20주년이에요. 2002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월드컵 기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20주년이 어느덧 됐네요. 야.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때 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 시작을 이수근 쇼와 했었습니다. 아. M본부의 시험을 봤는데 예. 제가 붙고 팀이었는데 추수나 황청일 같이 팀이었는데 이수근 씨가 떨어졌어요. 그 전에도 왜 계속 공채는 도전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K본부도 한번 도전을 했고 S본부도 한번 도전했는데 번번이 이제 최종까지 가서 떨어지니까 포기가 잘 안 되다가 예. 한 군데 남았다. M본부. 거기 안 되면 이제 나는 접으리라 했는데 거기서 된 거. 되는 바람에 예,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때 이수근 씨는 안 되고. 수근 형은 거기 안 되고 이제 그다음에 KBS. 그다음에 되고. 네. 그 K본부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야. 네. 실감이 나요? 하나도 안 나고요. 하나도 안 나요? 예. 다시 20년으로 이 생활을 내가 다 지금 알고 있으면서 20년 후에 돌아가서 할래 그러면 할까? 라는 이제 고민이 들 정도로 많이 좀 힘든 생활에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추대씨 쭉 보면서 전에도 저 이게 되게 노래도 좀 찾아듣고 그랬었거든요. 아유. 너무 즐거워 가지고. 근데 전 참 이분은 인복도 인복인데 그걸 이걸 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원래 인망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추대엽 씨를 자청해서 이렇게 돕고 추천하고 이런 게 참 너무 감사한 드문 일이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 대단하게 예. 무슨 뭐 도움을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인생 모토는 조금 손해 보고 살자. 뭐 그런 게 좀 있고 네. 누구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유병재 같은 친구는 사실 전혀 몰랐던 친구예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조세호라는 친구 통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런 캐릭터를 탄생시켜 주신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승훈 씨도 그렇고 유병재 씨도 그렇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왜 이게 무슨 복인지 사실을 모르겠어요. 본인이 베푼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저는 뭐 이렇게 베풀 만한 뭐 자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베푸는 게 꼭 돈이야 돈이니까 아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아까 우리 2부에서 짧게 진짜 정말 너무 아쉽게 맛배기만 몇 가지 곡을 좀 들어봤는데 네네 맘 먹고 조금 더 길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당연히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예. 한 2년 전에 예. 이렇게 했던 노래들도 있고 네. 최근에 이렇게 좀 한 노래들도 있는데 어떤 걸 좀 해드려야 될까 이게 좀 많이 고민이 좀 되는데 우리가 원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 그래도 허디님께서 처음 보니까 그래도 옛날 했던 걸 좀 해봐야 되나. 저는 다 좋아요. 가장 그때 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 치키치키 차가차가 조고조고 치키치키 차카차카 착한 며느리. 죄송합니다. 네? 까먹었었어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착한 며느리. 이건 며느리한테 네 시어머니가 예 하는 겁니다.
지지기 자가자가 조고조고 줘. 아니 그거 말고 옆에 있는 조고조고 줘. 아니 그건 내려놓고 위에 있는 조고조고 줘. 아우 그거 왜 가져오니? 그건 갖다 놓고 그 옆에 있는 조고조고 줘. 아유 그럼 어머니가 가져가세요. 그럼 이 뭐가 어째? 예, 이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와라. 며느리가 예 그래요.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인자하네요. 참 며느리가 굉장히 착한 며느리. 예 예. 그리고 요 노래는 예. 개인적으로 가수 백지영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 노래인데 어? 간단합니다. 요것도 도대체 맥한더라는 어? 노래인데요. 어? 예, 간단한 노래. 맥한더 맥한더 옆으로 세 칸 더 뒤로 두 칸 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랄랄랄랄랄랄라 너 똥 밟았다. 예, 이게 점심 시간에 죄송합니다. 노래가 예 이게 들어있네요. 아, 백지영 씨가 요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예. 짧은 노래들로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괜찮습니다. 저랑 한 살 차이시거든요. 제가 형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제가 형이에요? 예, 한 살 차이에요. 아유, 저는 정말 그러면 정말 형님. 어려운 동생이 한 명 생긴 거죠. 형님 정말 정말 제 스타일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 맥한더에서 저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이 노래 가져가실 수 있으면 다 가져가셔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법적으로 합의만 하셔서. 맥한더 세칸더 안 하면 안 되지. 간단한 노래 달려있는 한이는 들어보셨어요? 아, 몰라요. 해주세요. 달려있는 한이는 더 짧아요. 어, 예. 제 노래가 10초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어. 예. 달려있는 한이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달려있는 것은 남자. 예 미안합니다. 12시 프로죠? 예, 이게. 아, 현재 시각 1시 14분이고. 예. 우리 메들리처럼 한 세 곡 네 곡 이렇게 쭉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예. 그럼 요거는 예. 예전에 했던 노래고 제가 최근에 했던 노래. 네, 한두 곡 그러면 좀 최근 걸로. 예, 그렇습니다.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 제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요런 예.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율에 모차르트 피아노에 베토벤이 편곡을 하면 대박 나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만들면서 참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면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대박이 바하의 나겠죠. 선율에 예.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치고 베토벤이 편곡을 하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예. 대박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만나봤습니다. 예. 예, 아, 또 한 곡만 그러면 예. 네, 이거는 이제 회충기라는 노래인데요. 회충기? 응. 꼬부랑 할머니가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밑에 수식어로 좀 붙습니다. 꼬부랑 할머니? 예. 꼬부랑 할머니가 등이 펴지고 꼬부랑 고갯길을 막 뛰어다니는 이 약 한번 잡사봐.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광고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예 예, 얼마든지 저는 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갖다 쓰십시오. 어 근데 잠깐 맞다 카피추님 예, 광고 예. 엄청 찍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라고요. 몇 개 찍으셨어요? 한 60개가 그러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광고 네. 60개 찍은 사람 처음 봐요 태어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너튜브나 예. 여러 가지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60개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수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미 무소유가 아닌데요. 아 맞다 저는 몰라요. 카피츠는 무소유고 카피츠는 무소유고 예, 예, 예. 아 돈은 추대엽 씨가 예 그런 거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예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또 올라가면 쑥 뜯어먹고 예 그리고 이제 사는 거죠 뭐. 그러면은 네 아까 왜 네. 중간에 그러셨잖아요. 식사 시간에 죄송하다고. 예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식사를 못 하고 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다가 우느라고 지금 바닥을 구르시느라고. 아유. 식사를 못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SBS 청취율 1위 맞죠? 아유 그럼요. 예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나왔어. 그러면 못 먹는 거 아예 못 먹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왜 오늘 또? 요 한 곡 더 해드릴게요. 어, 예. 네,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어. 요거는 이제 강력반 스타일이라고. 어, 강력반 스타일? 뭐 보니까는 그 싸이라는 친구의 무슨 또 스타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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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르는데 강력반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짧습니다. 강력반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어?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그 옆에 숨은 놈, 밖에서 망 본 놈 다 잡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놈을 잡은 겁니다. 다들 정말 간단 명료하면서. 예예. 예. 아, 핵심을 파고드네. 5초를 안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제 또 뭐 소송이 들어오니까. 신청곡 있어요. 아, 네. 2636님이 설릉역으로도 해주세요. 아, 이 노래는 제가 끊었던 노래인데 한번. 왜 끊었어요? 아, 이거를 예 누가 비슷한 노래가 있다 그래갖고. 어. 뭐 본능적으로인가 뭐 이제 와서 세상 뭔가 비슷한 노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예. 저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한번 제가 한 걸 한 번 더 카피를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명곡 그 명 그 단어가 떠올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어? 두 번을 카피하니까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선능력으로라고. 어? 요거는 이제 길치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어? 내가 선능력으로 오랬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길치 왜 퇴근 시간에 만나자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오늘 미세먼지가 한가득 내가 택시 타겠어 내가 너라면 지하철 타겠어 택시나 지하철이나 얼른 타고 빨리 내가 선능력으로 오랬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길치 선생님 혹시 천재 아니세요? 요거는 좀 완성도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예. 선능력으로. 예. 이거는 관계된 그 작곡가가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노래. 연락이 안 오네요. 윤 선생님. 네. 박경희님, 김순아님, 김방숙님, 황정아님, 3682님 그 외 많은 분들이. 이거 납치해서라도 고정시키라고 지금. 아, 영광입니다 저는. 예, 진짜로. 언제든지 우리 또 웅디가 부르면은 산에서 내려올 의향이 있습니다. 아, 요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음악 듣느라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아유, 뭐 상관없습니다. 아유, 어떡하지? 또 나오면 되죠. 빨리 소식들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이런 얘기는 중요해. 후배들이 추대호 씨 보면서 진짜 힘을 많이 갔는데요. 얻는데요. 왜냐면은 네, 예. 무명 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19년. 예. 실력이 탄탄하고. 아이,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으로 잘 되는 건 세상에 없다. 근데 저렇게 꾸준히 하면은 반드시 빛을 본다. 이런 어떤 산 증인이기도 하고. 예, 이 지금 코미디가 이 카피송이 사실 15년 전부터 그냥 예. 꾸준히 재미로 했던 겁니다. 아. 라디오에서도 오래 했고 뭐 방송으로도 코미디 프로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공개적인 무대에서는 그냥 공개적인 무대에서 매니아층이 조금 있는 정도. 그래서 오케이 이건 여기까지 해서 딱 묻어뒀던 건데 어떻게 이제 유병재라는 친구가 다시 꺼집어내줘서 시대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신기합니다 해서 예전에 녹화 중에 양세형이란 예. 친구가 예. 형님이 이렇게 요새 많이 활동하는 걸 보고 아 코미디 그 빅리그에 있는 친구들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친구들이 어.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다 계속 하면 된다 대여비 형님도 저렇게 되신다 어. 20년 만에 어.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뿌듯함이 좀 네, 느껴졌었습니다. 예예. 예.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떤 웃음과 감동을 제대로 다 한꺼번에 뽑아가시는 천재 같은데 약간. 아유 아닙니다. 뭔가 의도한 거 아니야? 웅디가 끌어주는 대로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천재는 이제 앞에 계시고 올해 아까 20주년이란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지금 좀 가볍게 어. 모레도 이렇게 받은 사랑을 좀 이렇게 아.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작은 공연을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언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 아, 따로 공지가 있을 거고 예,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해서 네 우리 윤영빈이란 친구가 준비를 예.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함께 공연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때 예. 여러분들 이제 가까이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네. 우리 팬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 2년여 정도 잠깐 좀 본의 아닌 이제 휴식기 공백기가 있었는데 예, 다시 여러분 너튜브로도 찾아뵙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이 좀 이렇게 찾아뵙고 그간 못 뵀던 시간들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허지웅 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했고요. 여기저기 네 불러주시는 대로 가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전원주 씨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최근 신곡을 발표한 카피추 추대엽 씨와 함께했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지 말라고 제발 보내지 말라고. 요 다음이 누구죠? 끝났어. 거의 끝났어 이제. 아니 이 다음 DJ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DJ 다음 네. DJ 누구더라? 아 윤수연 씨. 윤수연 씨가 누구지? 트로트 가수? 예예예. 예예. 그 천태만상. 예. 예 그거 만들어 놓을게요. DJ만 바뀌면 돼. 최초로 게스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DJ가 바뀌는 형식은 어때요? 이 재밌을 것 같은데. 천태만상을. 아무리 봐도 천재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나와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웅디 너무 잘 생겼네. 에러.